자, 재미있는 원숭이 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오늘 배울 노래는 Monkey See, Monkey Do라는 노래인데요. 자, 이 노래 안에는 monkey가 노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이 원숭이가 어떻게 노냐면 발을 이렇게 구르면서도 놀고요. Stomps feet, 그 다음에 손뼉을 치기도 해요. Clap hands, 그리고 무릎을 치기도 해요. Tap knees. 그래서 혹시 아이와 간단하게 영어로 이야기를 하려면 뭐 Let's stomp our feet. Stom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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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omp 이렇게 같이 움직여 보시고요. Let's clap our hands. Cla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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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lap. So let's tap our knees 하고 무릎 ta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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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p 이렇게 먼저 두드려 주신 다음에 노래 1절에서는 계속 발을 구르면서 움직이는 거고요. 노래 2절에서는 손뼉을 치면서 또 노래 3절에서는 무릎을 두드리면서 신체 활동을 하는 놀이예요.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먼저 전주가 나올 때는 우리 원숭이처럼 어떻게 움직여볼까? 와! 이렇게 재미있게 움직여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아이에게 어떤 그 지시사항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놀이로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 활동을 할 때 중요한 점은 노래의 고정박에 맞추어서 움직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신체 표현 한번 같이 해볼게요. 자, 우리 같이 이제 아이랑 우리가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오늘 원숭이가 돼볼 거야. 자, 우리 발 한번 굴러볼까? Monkey. 자, stom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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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omp. 자, 이번에는 손뼉도 칠 수 있니? Clap. 이렇게 go. Cla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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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lap. 이번엔 어떻게 해볼까? Let's tap our knees. Ta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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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p. 와, 이렇게 재미있게 원숭이랑 놀 수 있구나. 자, 이렇게 간단하나마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놀다 보면 아이들은 어떤 영어 단어를 알려줄 때도 그냥 단어와 뜻을 그냥 알려주는 것보다 실제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그것과 연계될 때 훨씬 기억을 잘 하거든요. 그래서 tap our knees 하면서 무릎을 두드리고 혹시나 뭐 확장 활동하실 때 tap our shoulders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 활동을 조금 더 적용하고 확장해서 아이들과 즐거운 monkey see, monkey do 활동 함께 해보시면 좋고, 아, 또 뭐 그 원숭이 뭐 그 가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좀 적용을 해서 하시면 아이들 훨씬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거예요. 자, 즐거운 킨더뮤직 시간 되보도록 하세요. 안녕.